안녕하세요. 와이즈 미디어입니다. 개강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마스크 규제까지 풀리면서 저희의 숨겨왔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는데요. 화장품과 피부 관리에 대한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 뷰리니들을 위해 꿀팁을 남겨주고자 영산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이연서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산대학교 미용예술학과 메이크업 책임교수 이한서입니다. 교수님 옷이 오늘 정말 화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라고 해서 저희 학교의 엠블럼인 오렌지 색깔 스카프를 한번 연출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되게 화사하고 잘 어울리십니다.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영산대학교를 나오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제가 원래 영어 전공으로 스타트를 했는데요. 메이크업을 시작하면서 미용예술학과로 마지막 수학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듣는 사실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 안쪽에는 여러 개의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교수님과 학과 관련 질문도 들어있는데요.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떨리네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하게 메이크업 전공을 선택하신 계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미술을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대생을 할 때마다 특히 얼굴을 칠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재밌게 느껴졌는데요. 사람을 대면을 할 때 보통 얼굴을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인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얼굴을 다룬다는 것에서 어떤 메리트를 느끼기 시작했고,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할 때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되게 뜻깊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다음 질문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유명한 분 메이크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썰 부탁드린다는 질문입니다. 유명인이라고 하면은 연예인들 광고 촬영도 있을 거고요. 미스코리아 본선의 진선미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거는 첫 번째는 유명인 중에 유명인이죠. 전직 대통령을 메이크업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시설상 굉장히 크고 낮은 소파에서 앉아 계셨는데 저는 하이힐을 신고 숙인 채로 제가 메이크업을 한 30분 정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좌관들도 너무 많이 서 있고 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식은땀을 정말 많이 흘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가연 학생도 알 건데 그 가나 출신 방송인이 있어요. 광고 촬영을 하는데 저 나름은 파운데이션을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피부 컬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본인이 쓰는 제품을 저한테 조용히 건네줘서 무사히 마무리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교수님이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어울리는 톤이 뭔지 모를 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색은 뭐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연 학생은 퍼스널 컬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유행하다 보니까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라는 것은 온도의 차이를 피부의 두 가지 톤으로 나누어서 구별하는 건데요. 노란 톤이 많이 티냐 아니면 핑크톤을 많이 띠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쿨톤, 웜톤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계절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웜하면은 봄, 가을, 쿨하면 여름, 겨울.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맞춰서 간단하게는 본인의 어떤 톤을 알면은 인생 컬러를 찾고 메이크업뿐만이 아니라 의상을 맞춰서 입으시게 되면은 얼굴색이 굉장히 맑고 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톤이 좀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동양인, 특히 한국인들이 바르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컬러가 있어요. 베이지나 베이지도 잘 어울리죠. 핑크, 오렌지?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습니다. 바로 이제 살구색, 코랄색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살구색을 발라보시고 얼굴이 너무 노랗게 보인다고 하면은 중간에 핑크 컬러를 약간 포인트로 주시면 무난한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퍼스널 컬러를 잘 모르시는 분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꿀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두구두구두구. 이어서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화장품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요즘에는 대중매체에서 광고를 굉장히 잘 하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저는 오늘 소피부를 다루는 그런 방법을 조금 두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히알루론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알약 형태로 드시게 되면은 피부의 습기뿐만이 아니라 탄력을 유지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컬러렌즈를 많이 끼시잖아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식품이자 알약이라고 생각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을 먹게 되면은 색소 침착을 하게 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광을 내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화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은 바르는 화장품만 항상 생각해왔는데 먹는 화장품이라니 정말 신기합니다. 기초 제품과 함께 겉과 속을 같이 다스리게 되면은 인텐시브한 어떤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모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마지막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퀄리티 있는 메이크업을 위해 이것만은 해봐라, 바꿔라 하는 게 있나요? 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제 저 나름의 약간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메이크업 순서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할 때 뭐부터 시작하나요? 저는 피부부터 시작합니다. 어려운 부위가 있다면 어느 부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눈썹 대칭이나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메이크업을 할 때 파운데이션 바르고 눈썹, 눈화장, 립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뭐 하이라이트나 치크를 해서 전체적인 얼굴 색조를 완성한 다음에 눈화장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눈을 최대한 크게 키워주고 눈썹을 연출하고 그 다음에 립을 바르는 순서대로 하면은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눈을 최대한 크게 만들 수 있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화장 순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봐서 이번에 꼭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완료해 보았고 교수님 오늘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희 영산대학교는 QS 세계 랭킹 동남권 4위를 자랑하고 있고요. 미용예술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수직적으로 어떤 체계를 잡아서 개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강사나 대학 교수님들을 많이 배출해낸 학교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엘리트 미용을 꿈꾸신다면 영산대학교 미용예술학과에 주저없이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을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